봤으니까 조정 신청을 하나 더 하자고 여기서. 하나. 우리가 부부가 서로 이렇게 살면서 꼭 이런 말은 서로 안 해줬으면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. 이 사람도 나도. 중요하죠. 금기가 있죠.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이 사람은 그냥 무조건 내가 자기를 사랑을 안 한다는 거야. 요가가 금지어처럼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앞으로 그런 말 하지 않기로. 좋지. 좋지. 너는 날 사랑하지 않아라는 말을. 그런 말 안 하기. 안 하기. 왜냐면 잘 하다가 그런 얘기를 딱 들으면 상처받겠어. 나는 왜냐면 나는 정말 그런 의도가 아니고 되게 생각하고 이렇게 한 건데. 이무 무성형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영순이의 사랑은 노사연이야. 그쵸. 그치. 대한민국 사람들 전부 다 알아. 이무송의 남편은 이무송의 불 미안해. 사연이 형 미안해. 사연이 형 정말 사랑해. 얘기를 이렇게 한 거 보면 정말 사랑하는 감정이 있어. 형 사랑하죠. 형 사랑하죠. 아이고 사랑하지. 사랑하니까 여태까지 이렇게 아이고. 나에게 너무 유쾌한 게 그래도 노사부님이 나는 오늘 할 말 없어 이 할 말 없다는 건 상처받았다는 얘기잖아. 아 그래? 끊임없이 드시는 걸 보고 진짜 드시려고 할 말이 없다는 생각은 아닌 거죠? 아 근데 이걸 말해주고 싶은데 누나가 반찬을 많이 먹을 때는 좀 슬플 때야. 밥이랑 같이 먹을 때 행복하지. 지금 반찬 많이 지금 반찬만 지금 반찬만 그러니까 저희가 되니까 현재는 제가 많이 아 시작한다.